승진엄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엄제조 가공소라고 해가지고 마켓과 뮤지엄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왔습니다. 승진엄. 백년 기업이 터를 내고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9가지 전통 재료. 5가지 이야기를 말할까. 대기업 3대. 초심, 뚝심, 진심. 기술, 배고픔, 애환, 관심, 문화. 단백질 소비. 비밀이. 아침 애들이 생선 순대. 체육. 어묵가리. 수제 어묵. 드럼봉. 튀긴 어묵. 황금. 친 어묵. 1953년 부산 대표 수산물이랑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명도 목도시장에 냈다. 고 박재덕 이분이 창업주로 영도에서 부산 어묵이 탄생을 했네요. 생선을 갈아 채소와 밀가루를 사고 피라민들이 부산에 모여들었고 값싸고 맛있는 어묵은 단백질 공급원은 최고 영양식품입니다. 이야, 박재덕 이칼로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나사람 막는다 아이가 어묵가리 이대 박종수 예, 또 삼진 어묵 역사네요. 도약기 3대 4 경주 어묵 문화 문화가 되고요. 고급 베이커리 어묵. 이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만들어주고 있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모조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묵, 어묵 세트가 있고. 이제 과거의 어묵 공장이고 지금 이제 현대화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뭐 되게 다양한 프리미엄 어묵이 많다. 이거 다 사람들이 먹는 거냐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름 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겠죠. 백화점처럼 마트처럼 뭐 일정 시간 지나면 할인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어묵의 공보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재미난 걸 보고 왔어요.
저는 이게 그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주체가 새우가 더 인기가 제일 좋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 오징어 두 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크리미엄 오모빵.